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고 있는 김잔디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상담을 먼저 받아보자 해서 골랐던 곳이 에듀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광고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볼수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청소년 육성 제도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 공부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과목이거든요. 사실 학부생 때도 뭐 정책, 법 이런 쪽은 좀 사실 지루하기도 하고 딱딱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분야에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숙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긴 했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마 저처럼 직장인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날짜를 자꾸 깜빡깜빡 잊었던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문자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맞춰가지고 공부도 했고 걱정보다는 내가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 뭐 하고자 하는 이유, 하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망설이시지 마시고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원격 평생 교육원 화이팅! 김잔디 화이팅!